K-POP의 역사라고 해봐야 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,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볼 땐 되게 짧은 시간인데, 그 짧은 시간 동안 K-POP이 동아시아의 지역 음악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의 인기 음악으로 자리 잡았는데,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으되 아직 그거를 완전히 다 쫓아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. BTS 그룹뿐만 아니라 BTS의 모든 멤버들이 보통 음악을 만들 때 프로듀서의 어떤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예술적인 영감이라든가 자신의 창작적 의도와 능력을 100% 발휘해서 음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, 일단의 목적을 가지고 그 연설을 샘플링을 했다면, 그 연설을 샘플링한 것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다른 미국 힙합 가수들 몇 명도 그 연설을 일종의 비판이나 조롱, 풍자의 목적으로 그 연설을 샘플링한 적이 있고요. 심지어 뭐 히틀러 같은 유명한 전쟁 범죄자의 연설도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힙합곡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패러디라던가 특정한 예술적인 목적을 위한 샘플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샘플링을 확인하지 못했다,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들어갔다, 죄송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조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슈가 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들어갔다면, 아,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, 미안하다라고 슈가 씨의 이름으로 이제 사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요. 이 두 개가 아니라 기획사의 이름으로 다른 프로듀서들이 갖고 온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, 그러면 BTS 지금까지의 어떤 이야기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사건은 아무래도 그 마마무가 콘서트 영상에서 블랙페이스 메이크업을 하에서 나왔을 때, 그게 사실은 자기들은 그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음악을 뮤직비디오를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흑인 분장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, 전통 미국 전통 쇼 형식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그 블랙페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그 쇼의 백인 출연자들이 흑인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리메이크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서, 아, 되게 문화적인 감수성이 부족하구나. 아무래도 한국의 그 인종 민족적 구성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덜, 다양성이 좀 덜하고 그 인종주의, 인종차별 혹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거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. 가령 이제 K-POP 가수들 보면은 힙합 래퍼 없는 그룹 없고, 랩이 안 들어가는 노래가 없고, 그 다음에 그 보컬들의 창법에서 R&B 가수들의 창법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가수가 없을 정도로 그 흑인 문화에 대한 와의 연관성이 되게 깊은데, 너네가 정말 흑인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너네 것으로 했다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흑인에 이렇게 차별받고 고통받는 너네들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된다,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있고,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혹은 그 빅히트가 공식적으로 그 지원도 하고, 우리가 그 운동을 지원한다, 그리고 자금적으로 지원을 한 거는 그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보고요. K-POP 가수와 K-POP 기획사들은 정치와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. 사회적인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이제 K-POP 음악의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였는데, 이번에 뭐 빅히트든 방탄소년단이든 혹은 다른 힙합 가수들이나 한국 힙합 가수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게 좀 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좀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한국의 음악 산업에서 보면 가장 많은 자본인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 있고, 많은 자본과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 있다는 것은 어떤 모험이나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되거든요. 해외에서는 그 조심하는 태도를 반기지 않는, 너네는 그 마이너리티들이 좋아하는 음악이고 마이너리티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이고 그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음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, 그것 때문에 K-POP 가수들이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도 하죠. 지금까지 한류라는 이름 하에 한국 문화 콘텐츠가 수출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,
그 수출되는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어요. 가령 한국 문화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에서 인기 있는 베트남 노래는 뭐 거의 없잖아요. 알려진 베트남 노래도 없고 베트남 영어도 없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다양성도 갖출 수 있겠죠.